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친정오빠가 위암 판정을 받고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위전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어느덧 50대고 되고 나니 주변에서 암이나 협심증 등 진단을 받는 지인들이 많아져 저 또한 두려움에 보험증권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저의 보험은 안전한 것일까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암 진단 시 암 진단금 말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약도 존재하나요? 궁금합니다. 주변에 또 지인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도 실제 사연자분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형목 선생님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포함한 총 5건, 월 보험료 약 55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증권을 확인을 해보니까 건강보험의 2세대 실손인 보험이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수차례 갱신을 통해서 보험료는 계속 상승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도 월 보험료가 12만 원 납부 중이신데 그 중에 적립보험료가 약 9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는 불필요하게 보험료에 대한 비중만 높이는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특약 같은 경우에도 15년 단위로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보험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갱신 시 월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갱신되는 보험료가 적립금으로 차감되는 형식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직업이나 위치도 아니신데다가 월 보험료 대비 보험진단금과 실질적인 보장 내용은 별로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추가로 2대 진단금과 건강보험 한 건, 치아보험 한 건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청자님의 주요 가입된 보장을 말씀드리자면 사망보장금으로 질병사망 시 3천만 원, 상해사망 시 1억 4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일반암 진단 시 5,500만 원과 유사암 진단 시 1천만 원, 뇌졸중 진단 시 1천만 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각각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 수술 시 1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질병 수술 시 30만 원, 상해 수술 시 100만 원, 입원 일당으로는 질병 3만 원과 상해 4만 원, 암 입원 일당으로 4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5건의 보험에 월 55만 원 정도 보험료를 현재 납부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보험 개수에 비해 보험료가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김경재 선생님, 사연자분의 보험을 진단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 적립보험료를 좀 들 수 있는데요. 간병보험의 경우에 15년 갱신형 보험인데다가 적립보험료가 무려 이 9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좀 높인 원인이 되고요. 적립보험료라는 것도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차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위주로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 부분은 과감하게 좀 감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의 경우에 이번에 직업적인 특성상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도 필요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가입 당시에는 암진단금도 받고 뭐 뇌, 심장까지도 포함되고 사망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막상 그 진단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암진단 시에 1천만 원이고요. 유사암 진단 시 2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각각 1천만 원씩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약이 3일 초과 4일째부터 보장되는 형태인데요. 뭐 최근에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이렇게 흔치도 않은 데다가 보장받는 확률 대비해서 이 특약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 추가로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사연님 그 오빠가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위전절제술의 경우에 후유장애가 남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진단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장과 관련해서 이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약 준비로 좀 추가로 좀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2세대 실손보험이고요.
아무래도 보험료 상승이 예견이 되고 있고요. 착하신 실손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만큼 중요한 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관련돼서 이 사연자님의 경우에 고작 20만 원 정도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빈도 수술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 담보도 추가로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납입 보험료를 줄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다빈도 수술,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명목 선생님, 후유장애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후유장애는 이제 속히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 치료를 계속하는데 신체의 기능이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신체의 기능이 영구적 멸실, 즉 이것이 후유장애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체란 그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영구적으로 이제 멸실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사가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치료를 하여도 의학적으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상황일 때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장해란 치료를 계속해도 신체 기능이 원상 복귀가 되지 않는 상태를 또 뜻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명호 선생님, 그럼 장해와 장애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장해와 장애, 많이들 혼동하실 겁니다. 흔히들 후유 장해를 이야기하면 장애인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해는 보험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장해와 장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장애는 방금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려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는 신체 기관의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제 능력에 결함이 있을 경우, 즉 나라에서 정한 그 장애 기준 을 판단하여 등록한 다음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복지 혜택을 보는 정도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정말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장애는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를 진단을 하고 보험사에서 만든 약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근거로는 장애 분류표에 따르고 그 표현은 장애율, 즉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 장애는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표현은 장애 등급에서 몇 등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해 같은 경우 신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여기에 플러스로 보험 약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돈이 되지만요. 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 능력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경재 선생님, 후유장애 인구 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사실 그 후유장애 인구만을 정확히 파악한 그런 자료는 없지만 전체 그 장애인 현황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자료의 장애 실태 자료를 참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는 약 267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약 5.4% 정도, 이는 이제 국민 26명당 1명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건데요. 눈여겨볼 것이 장애 요인 중에 이 선천적인 요인이 있고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선천적인 요인은 불과 6.4%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원인 불명인 5.5% 반면에 후천적 요인이 무려 그 88%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후천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질병이 있을 것이고 또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가 많겠지라고 이제 여기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질병이 전체 후천적 질환 중에 장애 중에 56% 정도고요. 그다음에 왜 사고보다 그러면 질병에 대한 장애율이 더 높냐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서 치아도 나빠질 것이고 또 관절도 많이 상하게 되고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올 수 있는 위험이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들의 하나인데요. 이 보험사에서는 전부 이런 부분들을 장애로 분류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이런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천적 장애 요인이 88%라니 놀랍습니다. 26명 중에 거의 한 명꼴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연령별로 보자면 어떤 연령층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경주 선생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젊은 나이에 계신 분들은 나는 이제 장애 이런 거 안 온다, 뭐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요. 장애 등록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40세에서 60대까지 등록된 현황이 무려 41%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즉 경제 활동기에 장애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을 하고 또 그 장애를 등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이 경제 활동기에 집중돼 있는 연령층에 포진이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와, 경제 활동의 연령층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사실 다시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욱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네,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란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 그 후유 장애가 찾아왔을 때, 즉 질병으로 후유 장애가 찾아왔을 때를 말을 하는데요.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은 저는 많이 추천하는 특약입니다. 그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진단금과 다르게 우리 몸, 신체의 모든 부위를 적용을 해가지고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한테 유리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에서 설명드린 대로 장애 등록 실태 조사 현황대로 이제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질환들로 인한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그 질병으로 인해 이제 장애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러한 비율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3대 질환이죠. 암, 뇌, 심장 질환의 경우 그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난 뒤 후유 장애가 남을 확률이 무려 75%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그 대비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체 모든 부위를 적용해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신체를 전부 보상한다라는 게 맞나요? 네, 그 모든 신체 부위별 보장이 개별 보장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제 신체 부위는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 요거를 제외하고 모든 신체 부위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 범위를 좀 살펴보면 사람의 그 신체 기능을 19개 부위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뭐 발가락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좌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장기, 뭐 신경계, 그리고 뇌 쪽인 인지 기능 저하, 대표적으로 치매가 있겠죠.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21개로 나누는데 심장, 뼈, 간, 위, 뭐 갑상선 이런 등으로 나누어서 전부 이제 부위별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귀, 장기까지, 와, 정말 모든 신체를 다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추가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질병 후유장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이 있고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 후유장애도 있고요. 상담할 때 이렇게 증권을 좀 보면 대부분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이 이 80% 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80% 이상 장애하고 이 3에서 100% 장애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쉽게 구분해서 80% 이상은 고도 후유장애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3% 이상의 약한 장애가 더 보상도 받기 쉽고 훨씬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대표적인 후유장애 보상 범위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치매나 뭐 각종 암으로 인한 뭐 절제술, 그리고 척추질환, 또 그 다음에 또 뭐 치아라든가 당뇨 합병증 이런 걸로 인한 장애, 그리고 장기 이식,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이런 장애 상태 시 장애 정도에 따라서 3% 이상의 후유 장애를 보여주는 예시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체 기능 19개 부위하고 장기 21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글씨가 좀 작고 하기 때문에 그 제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그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그 나열을 해드린 그 암, 치매, 당뇨 합병증으로 보장 금액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사연자님의 오빠분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위전절 재수술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시술은 50%의 후유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고 3천만 원, 가입금액 3천만 원의 50%인 1,500만 원을 암진단금 외에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치매의 경우에는 경등도 이상 그 치매만 진단만 받아도 40%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CDR 척도 3점, 즉 경등도에 해당하는 치매일 때는 60% 후유장애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 이런 걸로 인해서 혈액투석을 만약에 받으시게 되면 75%, 즉 2,250만 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좀 심각한 경우지만 이 특약이 한 번 지급이 아니고 각 부위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 총 지급받는 보험금은 약 5,300만 원, 5,3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암진단비처럼 진단비 이상의 보장을 반복적으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보장으로서 꼭 하나쯤은 준비하셔야 될 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증권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혹시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 이런 질병 후유장애 이런 것만 준비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담 요청을 좀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추가로 좀 보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율이 커질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에 지병이 있다거나 현재 또는 질병 고지사항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가입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특히나 검토를 받으신 후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로 보험증권 한번 확인해 보셔서요. 고도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80% 특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보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명국 선생이 오늘 사연자분의 리모델링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먼저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이 못 느끼시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주계약, 즉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을 도와드렸고요. 암 2대 질환 진단비 3일 초과 입원 일당 특약은 해지함으로써 월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두 건 가입 중 실손보험이 포함된 건강보험은 착한 실손 전환 제도를 이용해서 3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시켜드렸고요. 별도로 건강보험을 추가해가지고 부족했던 암진단금이라든지 유사암진단 그리고 2대 질환에 대한 진단금에 대한 범위도 넓혀드렸습니다. 부족했던 수술비 특약은 추가로 보완을 함으로써 수술에 대한 보장 금액을 조금 더 넓게, 높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후유장애 특약, 3% 특약이죠. 이 3% 특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명보험사에서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그 정확한 손해, 생명보험사에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 특약 3% 특약에 대한 정확한 손해율을 경험한 상태가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대비 생명보험사가 많게는 50%까지 저렴한데요. 그 따라서 사연자님의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은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던 그 간병보험 적립보험료를 해지하고 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진단금은 약간의 감액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보장금액보다는 중요한 최대한 보장을 많이 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보장기간과 보장 범위를 확대해서 사연자님의 상황에 맞게 중점을 두고 컨설팅한 사례였습니다. 네, 부족했던 보장을 좀 알차게 재구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경재 선생님, 구체적으로 보장상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나요? 네, 가입 전후의 주요 보장 비교를 보시면 암진단금은 기존에 5,500에서 5천만 원으로 조금 줄였지만 유사암에 대한 부분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늘려드렸고요. 그다음에 항암치료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표적항암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3천만 원을 좀 증액을 해드렸고요.
2대 진단비도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위주로만 보장돼 있던 부분을 전체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로 해서 보장은 더 오히려 작아 보이지만 훨씬 더 보장을 폭넓게 준비를 바꿔드렸고요. 수술비에 대해서도 기존의 질병 수술비만 30만 원 있던 부분을 다빈도 수술비, 종수술비를 해서 총 8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 후유 장애와 90세 만기로 해서 같이 함께 보장을 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리모델링 보험료의 차이 총 얼마 정도 좀 절약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이명복 선생님께 한번 전해 듣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은 기존의 55만 원에서 리모델링 후 38만 원으로 월 약 17만 원 정도 절약을 해드렸고요. 기존의 보험은 대체적으로 15년 이상의 납입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총 1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총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7천만 원 수준으로 약 30% 수준이 무려 3천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3천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절약해드려서 제가 더 기쁩니다. 아무튼 좋게 리모델링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또 언제든지 전화와 또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명복 선생님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 중에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은 보험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가입자 중 2%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궁금하신 점은 보험스쿨로 문의를 남겨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